그렇지만 연애에서는 조금 무감각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오복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꿀꿀이, 그 다음에 꽃고, 그 다음에 코끼리, 거북이, 부엉이 순서로 있고요. 자. 이래서는 최고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쎄빠지게 일해놓고 자기는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 나 이제 쉬고 싶다. 나 돌아갈래.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군고구마 하나 먹을 수 있는 여유? 이제 그 뭐야 불멍 때릴 수 있는 여유 뭐 가까운 데 가서 캠핑이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등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인데 일에 치이고 하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짜증을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이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면이나 연애 면에서도 내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면 사랑도 쟁취하고 금전도 쟁취하고 일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움 잘 타서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꼭 좋습니다. 일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조금 좀어좀 뭐지 세련미 있게 조금 하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절충해서 하시면 누군가에 이제 도움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이나 오너라는데 아, 이 윗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철함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좋다는 소리 말고요. 자기가 냉철하게 일도 좀 반듯반듯하게 하고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연애에서는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실 거고, 조금 좋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마음의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등 돌리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안아주시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거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별탈 없이 연애운도 좋으시고, 애정운도 좋으시고, 일적인 면에서는 조금 냉철함을 보여주셔, 줘야 될 거. 사람 좋은 사람은 안 돼. 애정운에서는 양다리라는 게 있어요. 눈치도 뒤있다 없네. 네가 조금 돋닦는 마음으로 조율 있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 일에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금전에 치우치고 하다 보면 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가 바람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율 많이 하라고 나오네요. 거북이님도 조율만 잘하시면 될것 같다. 그다음에 부엉이. 본인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 하지만 여자친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을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본인이 연애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니 꼴린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나만 꼴리면 되나? 그죠? 상대방도 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에서는 조금 무감각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연애운은 그렇게 나쁘시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시고요. 타로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들어오세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하반기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